평소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음식 섭취나 활동이 제한되신 분들은 모두 이 영상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대시식단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전 영상, 전문가들이 뽑은 건강한 식단 베스트 5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대시식단은 2021년 전문가들이 뽑은 건강한 식단에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지중해 식단은 우리 몸 골고루 좋은 효과를 주지만 대시식단은 특히 심혈관계에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대시식단의 약자를 풀어보자면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식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식단은 미국 국립심폐혈연구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하여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대시식단은 심혈관뿐만 아니라 비만과 당뇨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019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대시식단을 확실하게 준수하면 나이, 성별, 에너지 섭취, 신체 활동, 체질량 지수, 흡연 및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대사성 건강에 해로운 비만의 가능성이 21% 더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대시식단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대시식단을 개발한 미국 심폐혈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곡물 7회에서 8회, 생선, 살코기와 같은 단백질 6회 이하, 채소와 과일 4회에서 5회, 저지방 유제품 2회에서 3회, 지방 2회에서 3회, 나트륨 2300mg, 견과류와 씨, 콩 같은 것들은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섭취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총 2000칼로리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 식단은 나트륨을 굉장히 제한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 이유로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할수록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인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3274mg으로 약 1000mg을 더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시식단을 꾸준히 진행한다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름 그대로 고혈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 논문에서 고혈압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들 5,500여 명을 대상으로 식단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하였는데요. 실험 결과 대조군 식사와 비교하였을 때 대시식단을 먹은 그룹은 고혈압을 가진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모두 수축기 혈압 평균 3.2, 이완기 혈압 평균 2.5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나트륨 섭취를 줄였을 때 혈압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당뇨에도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한 논문에서 약 20여 개의 자료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대시식단이 공복 인슐린 농도와 공복 혈당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대시식단을 8주 이상 진행한 경우 공복 인슐린 농도가 최대 4.6 감소하였으며 공복 혈당은 최대 27.5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대시식단을 꾸준하게 섭취한다면 체중 감소와 무관하게 인슐린 감소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본다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한 논문에서 약 3천여 개의 자료들을 모아 메타 분석을 하여 대시식단이 비만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연구하였는데요. 8주에서 24주간 섭취할 경우 체중은 평균 1.4kg을 감량하였고 BMI는 평균 0.42, 허리둘레는 평균 1cm를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과체중 또는 비만인 참가자의 경우 더욱 체중을 감량했다고 하며 에너지 제한 식단을 함께 진행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높은 나트륨 섭취는 비만을 유발할 수 있어 고칼륨, 저나트륨인 대시식단은 비만의 정반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혈압을 위해 만들어진 대시식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중해 식단도 그렇듯이 정말 좋은 식단들은 어느 한 곳에만 좋은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골고루 좋은 효과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혈압이나 심장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지금부터 대시식단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